네, 이번 시간 주제는 유산과 낙태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무속적인 견해를 해주실 수 그래요. 무속적인 견해로 얘기하면 제가 편해요. 있을까요? 네. 위험한 건가요?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, 네. 그게 낙태를 하게 되면, 그것도 개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알고 나서 바로 이제 낙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보다도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, 제가 알기로는 나야 되지 말아야 되지 뭐또 고민해보고, 그 아빠 되는 사람하고도 또 근데 우리가 나와서 잘 키울 수 있을지, 뭐 어떤 상황들, 지금 뭐 내가 셋째고 넷째고 뭐 다섯째가 생겼어 뭐 이런 것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상황들이 많지만 개월 수도 중요하죠. 그래서 이제 그 낙태를 하게 되면 그 태아령이라 그래요. 뱃속 엄마 뱃속에 새 생명이 빛을 못 보고 그냥 바로 태아령이 된 거죠. 그러면 어찌됐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인의 또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임무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빛도 못 보고 그렇게 세상을 등졌기에 그들은 한이 많아요. 정말로 한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그 태아령을 우리가 솔직히 요즘 낙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처리를 잘 못해요. 처리. 그냥 수술하고 그냥 본인 몸조리만 하면 그게 다 처리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 자궁 안에 그대로 그 태아령은 있어요. 그래서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뱃속에 계속 쭉 있다 보면 또한 명만 낙태를 또 하면 괜찮은데 또 본의 아니게 어떤 실수도 있겠지만 또 상황도 있고 또두 명, 세명뭐 이렇게 핵이 돼요. 그러면 그들이 똘똘똘똘 그 집단이 형성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아기를 낳거나 그러면 그 아기한테도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이죠. 좋은 영향이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그 자궁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궁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뭐 병도 생기겠죠. 자궁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 질환들 그 생식기 쪽에 자궁 쪽에 일어나는 그런 것도 일어나고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시시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그냥 뒤쳐져버리고 숨겨놓은 그런 태아령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들은 한이 많고 원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진오기를 꼭 해서 다음 생에 준비하러 갈수 있도록 마무리를 정리정돈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지막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다음 생에 준비하러 갈수 있게끔 천도를 해줘라 진오기를. 그래서 어떤 망자보다도 내 어머니, 내 아버지, 내 할머니, 내 할아버지 그 망자보다도 이내 몸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한 원망과 한마는 내 아기 태아령을 위해서 제일 무섭게 좀 무섭게 작용하는 게 솔직히 태아령이거든요.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모르잖아요. 안 보이니까 쉬쉬하고 그냥 뭐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. 여자들은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정성 들여서 해줘야 되는 그 망자가 태아령이에요. 그 개월수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? 개월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한이 많은 거죠. 네. 모든 게 팔다리도 형성이 되고 뼈도 척추도 심장도 콩콩콩콩 뛰는 이런 태아령을 갖다가 아기를 갖다가 이제 어찌됐건 실수로 이제 낙태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개월수가 높아지고 이 육신의 형성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더그 업장이 두꺼워지는 거예요. 그 죄도 더 무거워지고 커지는 거고. 그래서 그 어떠한 그 혼신 망자보다도 태아령을 제일 먼저 다음 생에 제일 불쌍하잖아요, 솔직히. 뭐 현생에서 잘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너의 전생에 업도 있으니 뭐 이런 다 계산해서 나온 건데.
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정말 책임지고 해줘야 될 왕자 태아력 가장 무섭다. 그 안 좋은 현상들이 무조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. 그건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그 타살이잖아요. 타살. 살생이에요. 살생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. 가장 죄업이 굉장히 죄업 중에서도 아주 그냥 무겁고 큰 거죠. 나말로 얘기하면 살인을 저질렀고 그렇죠.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천도제를 해주셔야 됩니다. 다음 생에 준비하러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 준비하러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천도제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. 그래야지만이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다음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할 사람을 만나거나 또 뭐 이런 여자들을 만났을 때 방해가 없어요. 그 태아령들이 많은 방해를 해요. 정말이요. 보이지 않게끔 그런 에너지 기운으로 막 방해를 엄청 많이 해요. 그래서 꼭 해주세요. 유산과 낙태의 차이점은 크게 없죠? 같다고 없이? 같은 거죠. 근데 이제 내가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다가 아기가 자연 유산이 된 경우에는 조금 한 뭐 몇 프로 정도? 조금 차이는 있죠. 내가 일부러 임의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과 나는 지키고 싶었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자연스럽게 유산이 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. 네. 그렇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마무리할게요.